진화심리학에서 남녀 차이의 진화를 설명할 때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중에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다르게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도록, 여자가 섹스 상대를 더 까다롭게 고르도록 진화했다는 식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진화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소개한 이후에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난자 하나는 정자 하나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따라서 난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 하나를 만들 때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은 생리적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정자 하나만 선발해서 발사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실험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콘돔에 포획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왼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는 직경이 10분의 1 밀리미터 정도 되는 난자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물 크기 난자 모형을 만들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자를 15,000개 정도 모아야 난자 하나와 양이 비슷해진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한 번 할 때마다 정자를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나 발사한답니다. 따라서 정액과 난자만 비교한다면 남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생리적 자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정자에 비해 난자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엄청난 자원을 투자합니다. 분유와 이유식이 없던 원시 사회에서는 엄마가 2, 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임신과 수유에 들어가는 생리적 비용에 비하면 난자 하나 또는 정자 하나 또는 정자 수억 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이 그야말로 무의미합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암컷이 부모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는 수컷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해마들 중 적어도 일부 종에서는 수컷의 부모 투자가 더 크며 통상적인 암수와는 반대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암수의 신체나 행동이 통상적인 패턴과 반대되는 종들이 꽤 있습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 때문에 암컷이 수컷보다 부모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진화할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